타겟의 배우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고편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. 너무 서늘하다. 죽는다. 근데 어떻습니까? 극장 갈 때 패딩 입어야 됩니까? 약간 심약자분들은 패딩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담요 정도는 거지. 아 그래서 미리 좀 담요를 저는 이렇게 담요를 하게 생각만 해도 담요를 덮어야 될 것 같아요. 어, 세 분 앞으로 지금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. 어떤 물건이 지금 배송이 됐는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? 아주 귀여운 세탁기가 음식물 처리 이게 아니죠? 세탁기입니다. 아 세탁기가요? 후기 뭐라고 남기시겠어요? 짧게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좋아요. 좋아요. 네. 유유. 전 벽돌 받아서. 유유. 이주영 씨 상태도 너무 좋고 깨끗합니다. 무슨 느낌이? 매너 온도 높으신 분이. 매너 온도 높고. 중고 거래하다 상대방과 친구가 될 수 있다. 오. 친구 절대 될 수 없다. X 하나 둘 셋. 이주영 씨 친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요? 친구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? 아직은 없으나 가능할 것 같다. 뭔가 본인만의 로망이 있는 겁니까? 중고 거래하다. 맞아. 그런 로망 있는 있을 수 있겠다. 네, 저는 그냥 만나진 않더라도 서로 안부 묻고 얼마나 팔았냐. 왜 방 터지셨어요? 아, 왜 굳이? 아니 지금 뭐 너무 놀라운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판매자와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요. 영화 같잖아요. 로맨스 같잖아요. 궁금해요.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고 거래로 범죄 표적이 된 인물의 사투를 그린 영화 타겟 배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.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다.